가지고 보답할 길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형수님? 근데 혼자 오셨습니까? 내가 같이 올 사람이 어딨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혼자서 이게 무슨 청승입니까? 아유, 보세요, 보세요. 어? 다들 가족들 아니면 어? 친구, 연인들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노시죠. 아, 난 괜찮아. 형수님이나 잘 모시고. 아이고, 한 지붕 아래 사는 것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 우리 저쪽 가서 차나 한잔하시죠. 가세요, 형수님. 아유, 됐어요. 나는 그냥 여기서 구경할래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가세요. 아, 이런 데서 아는 사람 만나는 것도 얼마나 반가운 일인데요. 가자고, 형수님. 정말 왜 이래요? 아이고, 형님, 빨리 오세요. 여보세요?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자기 집인 줄 알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소장님. 죄송할 거 없어요. 나 아침에 어제 그 사람들 만나서 마무리하고 서울로 가요. 혜선 씨 천천히 오세요. 부산 처음이면 관광이라도 하든가. 소장님, 제 삶이 됐습니다. 야, 이번 진짜 잘렸네. 아. 예, 이거 무거워서 들고 가겠어? 에, 엄마 걱정 마요. 아빠가 태워줄게. 아, 괜찮아요. 오피스텔 앞에 내려줄게. 잠깐 기다려. 언제 어디 가니? 아, 예. 아, 저기. 큰 오빠한테요. 가자, 은지야.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갔다 올게요. 너무 늦지 마. 네. 차 한잔 다오. 예. 저기 어머님. 저기 내일 박주임 정식으로 초대했어요. 잘 됐다. 저녁까지 먹게 준비해라. 그럴게요, 어머님. 두 집 살림 할 거면 뭐 하러 나가기를. 아이고,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이보다 더한 꼴도 보고 살았는데. 지속으로 난 자식이니 밤낮으로 눈에 밟히는 건 인지상정했지. 밥 잘 챙겨 먹어. 별 걱정을 다 한다. 이걸 어떻게 들고 왔어? 응, 아빠가 태워주셨어. 그리고 이건 내 선물. 얘가 있으면 좀 덜 해로울 거야. 은지라고 이름 붙여야겠는데? 텔레비전도 없고 심심하겠다. 어차피 볼 시간도 없어. 나가자. 오빠 맛있는 거 사줄게. 야, 오빠 유진 언니도 부르자. 어? 유진 언니 본 지 오래됐어. 언니 보고 싶어서 그래. 다음에 봐. 오빠는 은지랑 둘이 있고 싶다. 깼어? 예. 어젯밤 일 기억나? 현금 만난 건 기억나요.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죄송해요. 뭐 안 좋은 일 있었던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셨는 줄 알아? 밤새 네 옆에 계셨어. 오늘 운동 안 가셨어요? 가긴 하셨는데 공이 잘 맞을지 모르겠다. 배 안 고파? 점심때가 다 됐는데. 생각 없어요. 엄마, 저 좀 더 잘게요. 뭐든 먹고 자.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여보세요? 언니 나야. 그래, 은지야. 오랜만이다. 언니, 뭐해? 그냥 집에 있어. 큰오빠랑 서점에 왔어. 언니, 오면 안 돼? 어, 그러고 싶은데 몸이 좀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야. 어제 출장 갔다 왔거든. 그래서 좀 피곤해.
저 다음에 보자. 알았어. 그럼 쉬어. 자, 이거 읽어봐. 너만 할 때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난다. 너도 뇌문 선정을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오빠처럼 수준이 높은 줄 알아?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이야. 훌륭한 뮤지컬 연출가가 되자면 상상력이 풍부해야지. 알았어. 열심히 읽어볼게. 좋네요. 저 혜란이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보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주무시다니 다행이네요. 중요한 전화가 왔네요. 두 분 말씀 나누고 계십시오. 아니 왜 이제야 전화를 하는 겁니까? 뭐 좀 하다가 깜빡했어요. 왜 전화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오실 수 있죠? 아까 그때 나오라고 했으면 벌써 준비하고 나왔겠네. 지금 나오시면 돼요. 약속이 있어야 저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어딘데요? 너무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칩니다. 아, 그럼 형님 레스토랑에서 2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어, 혜란아. 전화받고 놀랐어요. 정말 엄마 오셨어요? 어, 네가 아저씨한테 좀 티켓 두 장 얻어서 어머니 모시고 왔다. 아저씨는 어차피 갈 사람도 없다고 그러더라. 근데 여기 와서 아저씨를 만났다. 그렇잖아도 제가 쉬는 날 엄마 모시고 한번 오려고 했는데. 엄마 지금 점심 드시는 중이야. 어서 들어가 봐. 오지임님, 먼저 가요. 아,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한테 인사는 드려야죠. 인사는 다음에 해도 돼요. 난 지금 뵙고 싶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 뭐 어때. 동료면 당연히 인사할 수도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영규라고 합니다. 아, 예, 저 혜란이 삼촌 됩니다. 아, 아, 예. 근데 낯이 익네. 우리 어디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 글쎄요. 아, 제가 워낙 흔하게 생겨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나야말로 우리 혜란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등치에 그 밥을 못 먹고 쩔쩔매요? 엄마, 오, 오셨어요 아저씨? 어, 우연히 여기서 어머니를 만났지 뭐야? 삼촌한테 들었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영규라고 합니다.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 말씀 낮추세요. 초면인데 어떻게? 처음 뵙는데도 전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분 같습니다. 이쪽은 우리 주인집 아저씨예요. 아, 안녕하세요, 오영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와서